안녕하세요. 전 보디빌더 김석이고요. 지금 현재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고 MPC 월드와이드 코리아 뭔지인 거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번 어떻게 시합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냥 제가 살기 위해서 시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뭔지 그 활성화도 위해서 우리 MPC 그 시합을 준비하다가 딸이 하늘나라 먼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를 할까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주위에서나 집에서나 그냥 잊지 말고 시합 준비라도 하라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살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딸한테 한 번이라도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제 내년에 또 한다는 보장도 없고 앞으로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고 저도 이제 앞으로 2년만 있으면 환갑인데 저는 항상 시합을 뛰면서 50대 들어서는 뛰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시합이 마지막이구나. 후배들은 항상 형님 이 시합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매 시합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뛴다. 왜? 제가 나이도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매 시합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멘탈적으로는 IFBB 프로 박정수 선수 일주일에 두 번씩 와서 항상 저 위로 해주고 저 멘탈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MPC 월드와이드 그 위원장으로 있는 빅리 코치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 와서 항상 위로해주고 마음 다져주고 항상 고마운 동생들 때문에 견디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11명이 지금 이번에 출전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코치들 같이 전부 다 막 PT를 해가지고 너 이걸 나가라 하면 나가겠어요? 자기 나가고 싶은 시합을 나가지. 근데 제 제자들은 다 자식 같고 제가 돈을 바라고 가르친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번 나가보자. 우리 여기서 한번 추억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뭉치게 되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그럴 거고 다음 시합 때도 그럴 거고 제자들하고 하루하루 한번 시합 뛰고 같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자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또 내가 제자들이 필요로 할 때 그때까지 추억을 만들면서 근다 해서 이거 우리 시합을 뛴다 해서 얘도 큰 스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만은 진짜 소중한 추억을 만들잖아요. 한 배고픈 거 서로 참고 끝나고 나서 서로 배부르게 먹고 웃고 또 혼나고 이런 게 좋아서 그 제자들도 스승이지만은 아버지 같이 많이 따라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때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되는데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도민 체제를 하는데 선수가 없었어요. 거기 관장님이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보라고 안 그러면 도민 체제는 이제 없어진다고 보디빌딩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그때 그냥 일주일 전에 연락 받고 그냥 거기에서 포징 배워갖고 나간 것 같아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창피하지 않아야지 하고 열심히 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인생의 보디빌딩은 그냥 사랑입니다. 가족 같은 그리고 나를 숨쉬게 해준 유일한 친구이자 버티자 마지막까지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시합 준비를 진짜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시합 준비를 하다가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딸이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을 때
그냥 마지막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 올라가네. 이거 왜 눈물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